고통 없이 지식을 얻지 못한다나 뭐라나. 다들 들었죠? 목숨이 끊어질 때마다 들렸던 소리가 있었어요. 가면 너머로 거울 소리. 그건 거울이 깨지는 소리 같았어. 잠시만요. 이스마일이 데드래비트 조직원 시체에 덮여있던 복면을 벗겨냈다. 뭔가 이상한데요? 다른 자들의 복면도 다 벗겨보는 편이 더 정확하겠군. 차례차례 복면을 벗기고 나니 위화감은 한층 더 짙어졌다. 생긴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나쁜 판단법이겠지만요. 이 자들 뒷골목의 폭력 조직원들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네만. 근육 상태만 봐도 조직 생활을 해온 자들보다는 민간인들 같아 보이는군. 분명 공격은 저들이 먼저 한 거였어요. 저희는 그저 맞은편. 또다시 데들 레비츠들이 걸어오는군. 여전히 붉은 안광이다. 이보시오! 정신들 차리시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을... 어디 상황을 따질 때는 아닌 듯하네요. 세뇌당했나? 뭔 일이야?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진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음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이런, 직접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열어드리죠. 깨달았나? 정리하겠습니다. 불결한 것. 적합한 관리법이었어요. 다행이에요. 아. 저들이 주풍과 같이 흔들려 보다 유리하지 않겠소? 괜찮은데? 오, 현명한 판단이요. 얘들이 그러니까 뭐 약점이 없는 건가? 뭔가 좀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우울 속성에 좀 약한 걸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이 게임도. 어, 뭐야, 너 양호. 어우, 제대로 꽂혔는데. 야, 이스마일 정신력 괜찮아? 직원들이 우세한 환경에 있습니다. 오씨, 상대가 그런 거지? 제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결과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 실례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긍정적인 변화네요. 초대받지 않은 것들을 모조리 치워버린다. 들어졌구려. 무지하니까 맞는 거야. 칼날이 잘 드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 사냥이 성공적이었네요. 이 흐름대로 사냥을 끝내러 가보죠. 보자. 또 뭐 쓸 거 있나? 너 이거 하나 쓰자. 오자 더 들여주지. 깨달았나? 불청객은 찌그러질 수 없게. 금방 초대받지 않은 것들은 모조리 나중에 던전 가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좀 걱정되는데. 2주 후에 과연 던전에서 어떤 꼬라지가 날까? 효율적인 대처로 기치를 꿰뚫었습니다. 오자 더 들여주지.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열어드리죠.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군. 불청객은 찌그러져 있도. 아, 네 스텔로님 잘 자요. 승리네요. 밤 11시니까 주무셔야겠다. 잘 자요. 관리자가 아니라 지휘관이었던 거 아니야? 와줘서 고마워요. 결국 내 공부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네. 그 진리를 열기 위해. 뭘 찾고 있는 거야, 헤스클리프? 안 보여.
아까 이상이 말했던 시계? 그래. T사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들은 무조건 시계를 가지고 있어야 해. 그러고 보니 여전번에 용진 빌딩에서 싸웠던 흑은회 간부도 비슷한 말을 했었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신원을 알려주는 도구이니까. 나는 T사를 떠나면서 시계도 같이 버렸지만. 그러게. 이 자들 시계끈조차 보이지 않아. 시계만 있다면 적어도 어디서부터 온 자들인지까지는 알아낼 수 있을 텐데.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신분을 지웠거나 여기 출신이 아니라든가. 복장은 T사에서 자주 보던 양식이요. 분명 이곳 출신은 맞을 터.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일단 지나가지. 여기군. 오늘처럼 방까지 오는 길이 험난한 적이 없었네. 그럼 이제 들어갈까? 말해줘, 넬리. 내가 이곳을 말도 없이 떠나고 나서 캐서린은 어떻게 지냈어? 물론 결국 린튼 놈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 정도는 알겠어. 하지만 말해줄까? 젠장. 듣고 싶은데 듣고 싶지 않아. 분명 지금 내 표정 꼴사납겠지. 캐시가 지금 나를 보면 한마디 날려줬을 거야. 거울이라도 있으면 보여주고 싶을 표정이긴 해. 내가 전부 치워버려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실없는 농담은 갖다 치워. 애초에 내가 나간 후에 캐서린이 한 번이라도 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 뭐 그랬겠지. 나 같은 망나니 새끼는 떠나든 말든 캐서린에게. 글쎄 아이스클리프,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네가 떠난 후 캐서린 아가씨는 아주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했어. 방에 처박혀서 며칠 안 나오고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지. 그러다가 소리 지르고 울고 혼잣말을 하고 린튼 주인님이 와서 달래줘도 똑같았어. 정말 장의사를 미리 불러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가씨는. 정말이야? 캐서린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히스클리프가 되물었다. 보고 있는 모두가 고통스러워질 정도로. 그러다가 어느 날. 넬리, 이것 봐. 린튼이 베개 위에 꽃을 놓아두고 갔어. 황금빛이네. 몰랐는데 워더링 하이츠에 이제 봄이 왔구나. 눈도 와, 정말 그렇게 보일 수도. 아이씨, 잠은도 났어. 엄청난 값을 치렀으려나. 와, 정말 낭만적인데요. 그렇게 보일 수도. 또 엄청난. 하지만 린튼이 정말 날 위해 꽃에 색을 주고 싶었다면 이 꽃은 보랏빛을 띠는 꽃이었어야 했겠지. 그러니까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린튼 그 스스로를 위한 거지. 아가씨,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오늘만큼 상태가 좋은 날도 드문 것 같아. 그래서 보라색 꽃이었구나. 나와 함께 바깥에 산책을 가주지 않을래? 어떤 꽃들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났는지 하나하나씩 봐야겠어. 아가씨는 그 후로 정말 기운을 차리셨어. 캐서린 아가씨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어서 모두가 기뻐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했던 것 같긴 해. 몇 달을 괴로워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열병을 떨쳐낼 수 있을까? 힌들리 씨로부터 이 워더링 하이츠를 사버리고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집을 개조하기 시작한 것도 모두 그때부터야. 나는 두 분이서 다시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가서 사시려나 보다 싶었어.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지만 저택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결코 말씀해주시지 않았거든. 나도 알고 싶다, 이스클리프. 아가씨가 대체 어떤 생각이었는지.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어. 이곳에 입사하고부터는 못 보냈지만 갱단에 있을 때부터 봉투에 내 이름을 써놓진 않았지만 그냥 잘 지낸다는 것 정도는
알려주고 싶었다고. 글쎄, 편지 같은 건 뜯어보지 않으셨어. 그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을 거야. 아무도.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지 몰라도 키워보지.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음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깨달았나?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직접 열어드리죠. 와, 이제 슬슬 합이 딸리는데? 이때부터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직접 알게 한다. 직원들이 우세한 환경에 있어서 그냥 밀린다. 사람 수도 많고 하니까. 제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결과겠죠. 과정들을 통틀어 공유회라고 부르는 거군요. 양호하! 긍정적인 변화는 이런 거 제대로 꽂혔는데? 다시 목숨을 개구는 일을 꽂지 않을 것이오. 모조리 치워버리고 타겟 무력화 확인. 어이쿠. 공적을 인사과에 보고해두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써두자 이거. 어두운 무지를 열어줬지라. 깨달았나? 기록에 따라 당신을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전술적으로 불리한 판단일 텐데요. 뭐 항상 정답일 수는 없잖아. 완벽한 우리라는 뭐야, 너 왜 다 놀라운 명령이네요.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거군요. 야, 야 슬슬 아 뭐 원래 좀 일스가 약하긴 했어. 이상은 불청객은 찌그러져 있던 개체의 유 비틀거리고 있는 개체가 보입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이 타이밍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지시하고 있죠. 피어나라. 치명적인 한방이었어. 거의 지각되겠는걸요? 맞아. 여기까지 다 울리지 않았어? 개체에게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불결한 모두의 희생을 기리며 축제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직접 다 잡았다.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정신 못 차릴 거야. 파쇄 완료. 결국 내 공부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네. 그치? 좋았어. 어? 유효 속성 있는데? 참격. 뭐 침잠에 참격 같이 있긴 하던 이게 다 참격이지. 그럼 되겠다. 보고 요청. 소신. 괜찮을 듯? 너희 뭐 하고 있는 거야? 주인을 잃어버린 방 안을 잔뜩 헤집어진 상태였다. 그 한가운데에서는 마치 해선 안 될 짓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얼어붙은 버틀러들이 서 있었다. 주인님의 요청으로 방을 청소 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뒤지고 있는 중이었잖아. 혹시 데드레비치 놈들이나 워더링 하이츠 버틀러들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넬리님? 아무래도 힌들리 그놈과 작당해서 린튼 주인님을 해치려는 것 같습니다. 데드레비치는 아무 이유 없이 누굴 죽이라고 덤벼든 집단이 아니야. 하지만 그 친구들이 다짜고짜 우리를 공격했었는데 말이지. 나도 알아! 분명히 형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캐서린의 방에서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었던 건지나 말해. 방을 청소 중이었다고 말했을 텐데
히스클리프 아니면 데드레비츠 그 저급한 놈들과 역시 한패가 된 건가? 누가 곱게 자란 샌님 린튼 밑에 있는 놈들 아니랄까 봐 말귀 못 알아먹는 건 똑같네. 말이 지나치군. 아니 지나치다 못해 건방지게 선을 넘은 건 네 놈들이지. 이 방을 맘대로 해도 된다고 허락할 수 있는 놈은 나야. 그 새끼가 아니라. 아? 어? 버틀러들이랑 싸워? 야! 헐. 대부분 분야에서 왜? 저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AI지만 응원은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 강박. 공감의 영역은 잘 쓰지 않았던 기능이라 일단 먼지를 털어내야 하거든요. 체력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얘들아. 보호합니다. 야. 하! 열어드리죠. 저들이 주풍과 같이 흔들려 어두운 무지를 유리하지 않겠소. 불청객은 찌그러져 있어. 깨달았나? 다시 못 살게 구는 일은 너희 없을 중에 부상 인원이 생긴 것 같은데? 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아니 적의 주위를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이게? 불청객은 찌그러져 있는 거지 않을까? 공격 능력 평가? 정리하겠습니다. 어우 제대로 꽂혔는데.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깨뜨렸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도 쉽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끝을 보이느냐. 조금만 더 해보죠. 초대받지 않은 것들을 모조리 치워버린다. 조금씩 나아가고 있네요. 계속 힘내주세요. 괜찮은 거 맞냐 너? 이 땅과 마님에게 손끝이라도 대려는 자가 있다면 차라리 저거 말고 개를 써야 되나? 걔 뭐냐 로보텀이 지부? 차라리 개를 들고 온 게 맞나 지금은? 깨달았나? 무지하니까 이게 다 진지성 나를 부르는 물소리가 잘 드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 오케이.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고. 아, 너무 많이 맞았는데. 나의 벗들도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러리라 믿소. 자, 이거 쓰고. 고자 터뜨려주지. 체력 한번 채우긴 해야 돼서. 기록에 따라 당신을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훌륭한 제압 성과를 낸 직원이 있군요.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서 이쯤에서 관리자님이 칭찬의 말을 건네줘도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진심까지 담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아, 이거 좀 아닌데. 얘들은 왜 세지? 도대체? 할 수는 없지만 셀 이유가 없는 여러분은 애들인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쓰자 이거. 더 쓰고. 또 얘들과 한번 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죠. 보호합니다. 기록에 따라 집행이라도 잘 써서 다행이지 뭐.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적확한 한압이었소. 무지하니까 직접 밝게 열어 젖힌다.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지성에 정리하겠습니다. 불결한 것, 초대받지 않은 것들을 모조리 치워버립니다. 이 전투는 승리할 거예요. 파쇄 완료. 그만해, 히스클리프! 살려는 놔야 해요. 그래야 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테니까. 때리는 거 동의고? 말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니놈들의 그 식기로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줄 거니까. 얼마나 잘 썰릴진 본인들이 더 잘 알겠지. 말해줄래? 너희까지 내 손으로 꿈밤을 먹이고 싶진 않거든. 일기장. 캐서린 주인님의 방에서 일기장을 찾아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택이 개조되면서 캐서린님이 일기장을 어딘가에 숨겨놓으셨을 거라고. 그래, 그 일기장을 왜 찾으려고 하시는 걸까, 린튼 도련님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계속 그렇게 두루뭉술하게만 말할래? 내가 어떤 방법으로 치프 버틀러 자리를 꿰찾는지 재현해줄까? 정말입니다. 어떤 것과 관련된 방법인진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도 모릅니다. 모른다고만 할 거면. 됐어, 히스클리프. 모른다는 말은 진심인 것 같아. 너희 이제 물러가. 그리고 더 이상 눈에 띄지 마. 부탁인데. 넬리님, 저희 내부 정보에 의하면 도시 질병급 조직에 해당하던 데드 레비츠는 이미 한참 전에 티사 뒷골목에서 괴멸이 된 상태였습니다. 뭐? 오랫동안 활동하질 않은 이른바 토벌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갱단들도 뒷골목에서 데드레비츠들을 보지 못한 지 한참 되었다고 합니다. 야, 근데 갱단이 도시 질병급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요. 써보세요. 도시 질병급이라고? 진짜 도시 재해로 지정이 됐단 소리야? 도대체 뭘 한 거야?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힌들리 씨가 대체 누구를 이 집안에 들인 거지? 그리고 일기장이라는 건... 일기장이나 어떤 것이 적혀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찾기만 한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단서 정도는 되어주겠죠. 일기장 따위에 조그만 물건을 숨길 만한 곳이라면 이 책꽂이와 서랍들 정도겠지만 이미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뒤지고 간 모양이군. 나 이런 거 본 적 있어. 보통 어딘가에 숨겨진 버튼이 있거나 그레고르 군이 쓴 것보다 훨씬 커다란 돋보기로 이런 데를 유심히 쳐다보면. 아, 이건 근시안경이라고. 베개 속은 온갖 새들의 깃털로 가득하지. 아마 천 개쯤 있을걸? 다른 부자들은 희귀한 새 깃털을 수집해서 넣어놓는다곤 하지만 난 싫어. 왜인지 너는 알겠어? 날아가는 새들은 죽이지 말아야 하니까? 맞아. 새들은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을 날도록 태어난 존재니까. 그래서 나는 이 깃털들을 전부 빼낼 거야. 대신 그 빈 속엔 내 비밀을 채우는 거지. 히스클리프는 비밀을 알고 있구나. 언제든지 내 머리맡에서 펴볼 수 있도록. 히스클리프 씨, 왜 갑자기 베개를... 캐시라면 분명
일기장이 나왔군. 베개 속에서. 커다란 얼룩이 번져 있네요. 표지부터. 왜 이런 얼룩들이 배어 있는 거지? 아주 오랫동안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몰라서 펜을 든 상태로 종이를 계속 누르다 보면 잉크에 생긴 웅덩이가 번지고 번져서 이런 커다란 얼룩들이 남기도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잉크의 성질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한 페이지에 번져 있는 잉크가 다른 페이지에는 어떤 영향도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 의도적으로 글자를 가리기 위한 장치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린튼이라는 자가 기를 쓰고 찾으려는 게 이 일기장이 맞다면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물건은 확실하겠네요. 대부분의 페이지에 다 얼룩이 묻어있어. 히스클리프의 말대로 온전히 읽을 수 있는 페이지는 얼마 없었다. 읽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어서 넘겨졌다기엔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댕월 댕일. 그 애가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떠났어. 밖에는 천둥과 비바람이 치고 있지. 넬리의 말대로 장대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나면 그가 내 속을 더 이상 썩이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까? 댕월 댕일. 그래. 돌아오지 마. 나도 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너에게는 이 저택과 나뿐이잖아. 아니면 너의 전부를 기어코 버리겠다는 거니? 어휴, 아주 이거 우리가 계속 봐도 될 만한 내용인가? 아, 히스클리프 씨가 따로 읽어보시는 게. 아니, 좀 묘한 게 나온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저택에 손님이 찾아왔어. 새로운 자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신이 맑아졌지 뭐야. 그리고 문득 눈앞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 이제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지아씨, 우리는 그곳으로 내려가야 해. 우리? 가 누굴까요? 지아씨, 지아씨. 넬리, 분명 내 기억으로는. 맞아, 히스클리프. 여러분, 다음 장소는 지하실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추론하는 거지? 이 저택은 오래전 돌아가신 마님의 명령으로 지하실을 막아놓았었어요. 즉, 저택의 개조와 함께 뚫어버린 공간이라는 거죠. 왜 지하실로? 캐시는 어두운 걸 싫어했어. 항상 방에는 랜턴을 여러 개 두고 싶어 할 정도로. 덕분에 매일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랜턴들을 한가득 사놓아야 했죠. 확실히 수상하긴 하군. 지하실 위치 예상하는 곳이 있어, 넬리 씨? 뭐 집집마다 거기서 거기죠. 부엌부터 한번 가봅시다. 야, 근데 아직도 스토리가 이 정도야? 이게 끝인가? 결국 내 공부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네. 그치? 좋았어. 이건 데드래비치잖아요. 뭘 데려. 고통 없이 하자. 지식을 얻지 못한다. 그냥 데려가자. 뭐라나? 계속 방어 레벨 증가한 게 있으면 편하니까. 식스카이 출발한 것 치고는 부엌으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다. 이상하네. 1층으로 내려가려면 여기서 오른쪽이었는데. 아니야, 부엌에 나오려면 이미 한참 전에 나왔어야 했어. 그리고 넬리, 네가 이 집에서 헤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맞아, 난 눈을 감고도 어디가 어떤 부엌을 못 찾고 있구나. 다 돌아다닐 수 있었어. 익숙하군. 이건 맞지. 하,
복도. 뒷문의 복도를 보았을 때 느꼈던 기시감이요. 네. 밖에서 보았던 저택의 외관으로 미루어 보아 논리적인 구조는 이미 한참 전에 벗어났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히스클리프? 느낌이 비슷해. 옛날에 수수께끼를 내던 캐시같이 내가 가끔 일찍 정답을 맞힐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심술을 내면서 이리저리 답을 꼬아버렸거든. 지금도 꼭 일부러 심술 내는 것 같아. 지하실을 찾을 수 없도록 계속 헤매게 만들면서. 일기장 좀 줘봐. 지하실에 대해서 더 언급된 거 없는지 보게. 여기 지금 세 번째 맴도는 것 같거든. 슬슬 정신 나갈 것 같다고. 저 액자 이제 정들어버렸어. 일기장엔 뭐가 더 없던데? 잠깐만 볼게, 히스. 네가 놓친 걸 수도 있잖아.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요, 돈키호테 씨? 방금 뭐였어? 유리창이 깨졌다. 어떠한 전조 증상도 없이. 아이고, 미안, 히스. 놀라서 일기장을 떨어뜨렸네. 됐어. 먼지만 털어내도. 어? 이 페이지 아까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러게. 얼룩들로 다 덮여있던 부분 같은데. 다른 사람이 봐야 보였는가 보다. 지하실. 우리는 그곳으로 내려가야 해. 언젠가 멀지 않는 날에 말이야. 나는 내 초상화를 지하실의 입구에 걸어놓고 싶어. 가장 내가 아름답고 활기찬 지금 이 순간의 모습으로. 가끔 조세핀이 저택에 안 보이는 날이면 나는 그곳을 독차지하고 그와 함께 오랫동안 수다를 떨곤 했지. 이 날을 기억해? 수수께끼? 그곳이 어디인데? 그래서 수수께끼. 답을 풀 수 있는 건 아마도 지하실 입구 수다 떨던 곳. 아, 히스클리프만 풀 수 있는 질문들을 넣어놨구나. 식당의 벽난로. 히스클리프는 지피는 곳이 있는 듯 지그치 감았다가 실눈을 뜨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쾌설이는 벽난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 그랬군요. 정말 소중했었나 보네요, 그 순간들이. 잊혀지지 않게 일기장에다 기록해 놓을 정도로. 잠깐만요. 또 너네들이냐? 형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인 게 분명하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 아니야, 데드레비치들은. 진짜 모르겠어. 아직도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아. 죽었다고 하는 캐시, 변해버린 데드레비치들, 뒤죽박죽대고 있는 이 망할 워더링 하이츠까지. 대부분 분야에서 저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AI지만 응원은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영역은 잘 쓰지 않았던 편입니다. 일단 먼지를 털어내야 하거든요. 우울댁을 따로 짤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차이 나나? 불결한 것. 칼날이 저기 저 개체부터 처리하면 편할 것 같아요. 손끝이라도 베려는 자가 있다. 피어나라. 공격 능력 평가? 양호. 어우, 제대로 붙였는데. 깨달았나?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다소 유리하구려. 이 땅과 마님에게 손끝이라도 대려는 자가 있다면 직접! 밝게 열어 젖힌다.
적대 세력을 배제했습니다.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사냥이 성공적이었네요. 왜 이렇게 많아지냐 갈수록. 사냥을 끝내러 가보죠. 어? 간식인가? 피워보지. 복을 구하고 싶다면 정성을 들여 빌어보시오. 그래도 언제나 추월할 수는 없으니까. 오, 현명한 판단이오. 적대 세력을 배제했습니다. 직접 열어드리죠. 적확한 하나비였어. 어찌어찌 얼마나 한데? 금방 했어. 얘들 뭐더라? 무수했어. 분열. 아. 보고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물결한 거. 놀라운 능력이에요.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거군요. 전술의 승리네요. 어, 대들 지휘인데. 관리자가 아니라 지휘관이었던 거 아니야? 깨달았나? 떨어졌지. 불청객은 찌그러져 있도. 다소 유리하구려. 땅과 마님은 손끝이라도 대려는 자가 있다. 열어드리죠? 맞는 끝. 거야. 결국 내 공부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네. 그치? 병날로. 좋았어. 이거 버틀러네요. 이거 다 버틀러겠네. 얘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계속 가자 이렇게. 순수했던 나날로. 벽난로에는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자들이 있었다. 린튼 주인님. 결국 여기까지 왔군. 우연찮은 만남 따윈 아닐 테고. 니놈의 목적지도 지하실인 모양이야. 린튼님, 대체 지하실에 무엇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먼저 들어갔으면서 결국 찾아야 할 건 저들이 찾은 모양이군. 죄송합니다, 린튼 주인님. 그 일기장을 돌려주게.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의 유품을 돌려달라는 게 그리 불합리한 요청이었나? 자꾸 자극하지 마. 캐서린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나 말해. 계속 말했지만 시체를 보기 전까지는 네 말은 아무것도 믿지 않아. 결혼했다는 이야기부터 모든 걸 말이지. 애처롭군. 이건 어떤가? 그냥 이 저택에 벼락이 닫힐 때까지 가만히 숨어 지내면서 캐서린의 유언대로 황금가지나 챙긴 뒤 영영 떠나는 게 제일 잘해왔던 거잖아. 히스클리프, 우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너 나중에 좀 말 참았겠다. 혹은 걔에게 물릴까봐 두려워서 캐서린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 말이야. 두 눈 뜨고 똑바로 봐, 에드가 도련님. 내가 아직도 그때 힘없는 꼬맹이 같아 보이는지. 글쎄, 내 눈엔 여전히 변한 게 없는 것 같다만. 히스클리프, 여전히 네가 보낸 그 싸구려 편지들은 소각장에 태워질 뿐이지. 얘가 미리 들어왔구나. 함께. 아, 하나도 안 전달됐구나.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고합니다.
깨달았나? 부상 없이 나오는 게 최고야. 드려주지. 알지? 야, 최소한 얘들은 정신력을 내 정신력을 깎긴 않아가지고 편하게 하거든요 이런 애들. 웃어주마! 다 흐드러졌구리. 무지하니까. 지금은 기세를 다시 잡았군요. 뭐 있냐 너희들? 너 위기에 강하다 그런 거야? 어, 없지. 어두운 무지를 흐려졌지라. 밝게. 칼날이 잘 드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오케이. 한 번에 24 채워줬어. 그럼 이들 적대 세력을 배제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것들은 적확한 한압이었어. 사냥이 성공적이었네요. 어두운 무지를 흐름대로 돌리긴 하지만 끝내러 가보자. 어차피 DH 로자는 다 맞아도 어떻게 살아남으니까. 깨달았나? 방어 막 다 볼까 얘들. 상처를 통해 성장한 방금 것 같아. 뭘 나의 버들던 그러리라 믿소. 이제 지금 그러면 뭐 일단 어쩔 수 없나. 이거 쓰고 너도 이거 하나 써주고 관통 가져와줄게. 관통이 애들이 안 먹히는 애들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직접 알게 함이라. 살려만 놓으면 뭐 사실 죽어도 상관없을 만큼 전투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기분 나쁘잖아. 이 전투는 승리할 거예요. 피어나라. 안 진짜 튼튼하다 로자. 하니까 이제 집행. 기록에 따라 당신을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공격 평가 상황이 양호하고 할 수는 없지만 이래도 많이 닦긴 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 잡겠죠. 움직이지 못해. 으에? 웃어주마. 아니 그 말을 아끼죠. 맞는 거야.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피어나라. 갈수록 행동권을 너무 많이 줘 적들한테. 반불 직접. 그놈한텐 다른 공격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 직원들이 우세한 환경에 있습니다. 직접 알고 관리자님이 제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결과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틀어 실내라고 부른다고 거야. 하더군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삶의 무력화 확인. 뭐 있냐 공적을 너희들? 공적을 인사과에 보고해 두겠습니다. 뭐 딱히 뭐 대빵 있는 것 같진 않고. 야.
써라 그냥. 해야 될까 이렇게 써야 되고. 이 땅과 만인에게 손끝이라도 대려는 자가 있다면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도관에 둔 지가 뭐였지? 뭐 있었나? 나한테? 쓸데없는 관심 필요 없다. 깨달았나? 깨닫힌 지상에 직접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아, 씨, 이게 정면이야? 조명이 전멸하는 저곳으로 파도가 모든 것을 쳐부술 거다. 아, 그 공격은 적합하진 않아 보이네요. 관리법에 적어둬야. 조금씩 나아가고 있네요. 계속 힘내주세요. 쓰자 여기서. 키워보지. 기록에 따라 당신은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맞는 거야. 다시 못 살게 구는 일은 없을 것이오. 복을 구하고 싶다면 정성을 들여 빌어보시오. 이 전투는 승리할 거예요. 이 정도면 정리하겠습니다. 쉽지 않을까? 불결한 것. 방꿔야 죽겠네. 파트 완료. 자택을 어떻게 한 거지? 자택을 직접적으로 건든 건 내가 아니다. 평생 공방이나 공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에드가 가문 도련님이 무슨 지식으로 저택을 개조했다고 생각하나? 난 자금만 투자했을 뿐 개조를 도맡은 집단은 따로 있었네. 한때 약지라는 조직에 속한 어? 적이 약지? 있었다고. 그렇게 그럼 데드래비트잖아. 약지? 그러고 보니 데드래비트들이 약지에 포섭되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놈들을 데려와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모른다. 난 저택이 정확히 어떻게 개조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쓰진 않았어. 형이 알면 당장이야 날 죽이려 들었겠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황금 가지는 어떤 방법으로 입수한 건데요? 보통 사람이 황금 가지를 구하기란 불가능하지. 하지만 우리 에드가 가문은 꽤 모아둔 돈이 많다. 첫째 형이 가문을 나가고 나서 대부분의 재산은 내 몫이 되었다. 내가 가진 것 중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것이더군. 얘는 황금 가지를 구하고 왜 돈을 이렇게 쓴 거지? 대부분 써버렸지만. 린트는 연신 기침을 쏟아대며 마음을 제대로 잊지 있는 것도 힘겨워했다. 지금까지의 사투로 인한 것보다는 그의 체질적인 유약한 기질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혀대고 있는 것 같다.
에드가라는 이름은 뭔가 그 해결사 잡지에서 본 것만 같소만. 혹시 너 같은 약골 자식한테 더 뭐라고 해줄 말도 없지. 캐서린은 어떻게 된 거야? 그것만 이야기해. 네가 우리 부부 사이 일에 끼어들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나? 딴 식으로 말하지 말! 진짜. 그리고 그딴 단어도 사용하지 말라고, 보란 듯이!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우린 부부였어. 나는 캐서린의 남편이었고, 우린 한 집에 살며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래, 남편. 자네는 평생 갖지 못할 호칭이겠지. 안 그래? 그럴만도 하지. 한낱 뒷골목에서 주워온 거렁뱅이에게 어떤 이가 자신의 모든 걸 맡기겠는가? 자극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분명히. 진짜. 히스클리프는 잠시 동안 말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나머지 제대로 된 반박을 할 의지도 없는 것 같았다. 히스클리프의 침묵에 린트는 어느 정도의 용기를 얻은 건지 말을 이어나갔다. 그녀를 먼저 떠난 건 자네였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캐서린이 먼저 너를 떠났을 거야. 틀림없이 질렸을 테니까. 나에게 질렸을 거라고? 일부러 말을 건 거지, 린튼. 뭘 말이야? 방금 일부러 히스클리프에게 시비를 걸었잖아. 그 애가 약을 내서 내게 시비를 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끔. 아니, 나는 말을 걸지 않았어. 그냥 힌들레에게만 중얼거린 것 뿐이라고. 그리고 솔직히 웃기잖아. 저 머리 꼬라지를 봐. 옷차림은 또 어떻고. 그 아이는 이제 네가 떠나면 매질을 당하게 될 거야. 어떡할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울지 마, 린튼. 네가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린튼은 일부러 히스클리프를 괴롭게 만들어 오빠가 히스클리프를 욕할 때 뒤에서 들으라는 듯 웃거나 동조하는 듯이 혼잣말을 하지. 그러면 히스클리프는 린튼에게 달려들어. 그 아이는 언제나 참을성이 부족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걸까? 린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당연하지, 캐서린. 그렇다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 당신에게는 무엇이 사랑이야?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히스클리프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 방금 그 일기장 내용이 보인 건가? 그래, 보다시피. 아이고 좋아. 페이지가 넘겨져 있는 일기장을 보던 린트는 불쌍해 보일 정도로 헐떡거리고 있었다. 들고 있던 레이피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린튼의 모습이 애처롭기 그지없었다. 이전에 내가 계속 넘겼을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얼룩에 불과했지. 왜 내게는 안 보이고 니놈에게만. 이게 나에 대한 대답인가, 캐서린? 더 이상 내게 막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군. 잠시 눈을 감은 린튼이 뒤로 물러나고 벽난로 어딘가에 있는 버튼을 누르자 장치와 가동하는 소리와 함께 벽난로가 열리고 아래로 이어져 가는 듯한 계단이 보였다. 체념을 한 듯 텅 비어버린 표정도 우리를 보고 있다. 린튼님, 이 계단을 내려가면 지하실이 나오는 건가요? 대체 무엇을 하는... 새로운 손님을 위한 초대를 준비 중이라고만 해두지. 내려가게. 앞으로 무엇을 보던 무엇을 겪던 다 캐서린의 뜻일 테니. 그러니까 캐서린도 어떻게 보면 결국 내 공부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네. 그치? 좋았어. 이상하다 왠지 린튼. 야, 캐서린도 결국에 히스클리프 데려오려고 어떻게 보면 위장결혼 같은 걸 한 거잖아.
어쩌다 스토리가 이렇게 됐냐.